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점심으로 샐러드랑 사과 4분의 1쪽을 먹었고요. 저녁에는 돈가스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에어프라이어 첫 사용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내부 용기는 제가 닦았고, 제품에서 연기가 날 수도 있고, 먼지 등 용소가 필요하니까 5분간 가열로 사용해 달래요. 오케이. 5분을 일단 가열을 하겠습니다, 그럼. 쪼쪼쪼쪼둔. 쪼쪼쪼쪼둔. 오, 불 들어왔어요. 제가 설명서를 보는데, 돈가스가 없어요, 돈가스가. 돈가스가 없지만, 대충 보니까 180도로 해가지고 15분? 20분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저는 피코크의 등심 돈가스. 얘는 냉동이기 때문에, 설명서 보니까 냉동 제품은 3분 더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분? 20분을 먼저 돌려볼게요. 지난번에 피코크 거를 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돈가스가. 여러분, 열때 조심하세요. 빵가루가 막 나와있네. 한 봉지에 4개 들었어요. 꽤 크죠? 손바닥보다 손바닥? 이 정도. 저 원래 솔 같은 걸로 발라줘야 되는데, 저는 솔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손으로 척척, 마사지를. 이제 여기 외부 용기에다가, 다시 합체를 시키고, 이렇게 당겨서 합체. 이거를 넣어볼게요. 하고 180도 한요 정도? 20분? 조금 안 되게 돌렸습니다. 우후! 기대된다! 돈가스 소스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청정원 클래식 돈카츠 소스. 요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 딱. 얘를 조금만. 여러분, 끝났네요. 여기가 뜨거우니까 조심히 열어가지고. 오, 노릇노릇해요, 노릇노릇해. 뒤집으니까 뒤에가 약간 덜 바삭바삭해요, 보시면. 눅눅해요, 약간. 그래서 뒤에 집어가지고 좀더 해줄게요. 5분 정도만. 이제 진짜 다 됐어요. 열어볼게요. 오, 바삭바삭해졌다, 위에도. 소리 들리시나요? 이 바삭바삭한 거? 이렇게 익었어요, 여러분. 돈가스 완성! 약간 그냥 튀겨 먹었을 때랑 맛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되게 담백해요. 다이어트할 때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겠는데요? 진짜 짱 담백. 괜찮은데? 더 되게 깔끔하지 않아, 맛이 엄청? 익은 거 맞아? 아, 이것도! 이것도는 맛있어요. 저 만족. 여러분, 돈가스 다 먹고 이거 뒷정리 좀 하려고요. 이렇게 가루가, 튀김 가루가 생기는데, 얘는 휴지로 한번 이렇게 썰어서 버려주고, 세제로 헹궈주면 된대요. 여러분,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지금 과일 사러 마트 가고 있어요. 참외랑 오렌지 샀는데 라면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씻고 왔어요. 편집 좀 하려고요. 편집을 합시다. 편집을 합시다. 여러분, 저는 잘 준비 다 하고 누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할수 있는 말이 배가 고프네요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줄임배를 안고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좀 오늘 늦게 일어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에어프라이어로 돈가스 먹으려고요. 원래 제가 어제는 계속 시금치 주스 먹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녁에도 되게 소식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어제 힘이 없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일단은 지금 에어프라이어를 저거 굽는 동안 사과 반쪽만 먹고 저걸랑 그 밥 조금 먹고 점심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제가 오늘 사촌 오빠네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아마 제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양이가 나와요. 이제 거기 사촌 오빠네 고양이 강아지가 있는데 그들이 여행을 가면 제가 봐주고 그러거든요.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고양이 강아지랑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막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가서 밥 주고 거기서 자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라 여행을 제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 너무나 행복. 아 배고파. 지금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먹는 즐거움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예열을 5분 해줬고 돈가스를 오늘은 그냥 기름 안 바르고 넣을게요. 요렇게 80도에 여러분 땡 했는데 와 노릇노릇해요. 뒤집어서 구워야 되는데 뒤집어서 시간 다 됐어요. 오메 좀 타버렸네. 완성! 정말 밥이랑 돈가스만 먹겠습니다. 소스는 조금만 따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곤양미랑 흑미랑 흰쌀이랑 카모트? 요 카모트라는 게 들어간 밥이에요. 맛있어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하려고 높게 했는데 180도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적절한 온도인 것 같아요. 맛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파는 돈가스 같은 느낌을 딱 100%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그 맛이겠지 하고 기대를 하시면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름이 없고 담백해서 너무 좋아서 이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패션아웃 다 됐어요. 영상 뽑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 겟레디 위드미 찍었어요. 지금 한 요 메이크업인데 정말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기는 한데 자 오늘 사촌오빠네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준비했고 이제 가방 챙기고 천천히 준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앞머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이거를 입고 지갑과 립과 핸드크림 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어폰은 필요 없고 나 이렇게 나요. 너무 추워? 엄마가 저 요렇게만 입어도 안 춥대요. 물론 차가 있어서 괜찮긴 하겠지만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입죠 뭐. 나가봅시다 여러분. 고! 저는 지금 사촌오빠네 사갈 과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저 얼른 가서 과일 사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과일 사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날씨는 엄청 좋은데 오늘 미세먼지가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날씨 진짜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하나도 안 춥고 우리 다
다녀올게요. 후추랑 모카랑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어보고. 모카야! 모카야! 오, 왔어. 나를 알아봤어. 오메, 오메, 오메. 달려왔어. 세상에. 달려왔어. 후추야! 후추!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건우추 운동을. 한 마리는 먹으려 하고, 한 마리는 잡으려 하는. 대박이다. 후추. 후추씨. 정말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헐, 발 좀 봐. 어, 됐어. 어떡했어. 여러분, 저는 밥을 맛있게 먹고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 조카가 진짜 너무 커서 신기했어요, 진짜. 애기들이 쑥쑥 크는 거는 알았지만 그래도 큰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작았어가지고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봤을 때 진짜 조그맣었는데 이제 막 기는 것도 하고 웃고 막 신기하게 저를 보면서 웃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오랜만에 후추랑 모카도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운동 좀 하려고요. 화이팅! 스트레칭 먼저. 안녕하세요, 땅끄와. 허벅지 안쪽으로. 아. 여러분, 팔 운동도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